여기가 비법입니다. 한 개 중 한두 개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백화고를 대량 생산해낼 수 있는 비법은? 여기에 비법이 있습니다. 여기에요? 얘들은 버섯이 없어요.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자라고 있는 것 같아.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 안에 균들이 다 퍼지고 있어요. 아, 균이 퍼지고 있어요. 한번 잘라보죠, 한번. 이건 뭐예요? 잘라야죠. 끝까지 파헤쳐 봐야죠. 맞아요. 야. 야. 근데 이 나무 아니에요? 이건 나무 아니에요? 그러니까. 이거는 참나무 톱밥으로 만든 백하고 배지라는 거. 요거를 물에다가 담궜다가 하루 있다가 빼면은 네. 여기에서 버섯 싹이 나오는 겁니다. 이것도 비법이라는 거잖아요. 그렇지, 아, 이것도 비법이죠. 나무는 이렇게 1단으로밖에 못 하는데 네. 이거는 이렇게 1단부터 6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비법인 거지. 네. 이걸로 놀라시면 안 됩니다. 이 하우스에 비법이 숨겨져 있습니다. 이 하우스에요? 네. 하우스에 비법이 숨겨져 있다. 백화고가 네. 자연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? 모르죠. 몰라요, 저는. 봄철에만 네. 밤낮의 기온차가 크고 네. 햇빛이 쬐고 통풍이 잘 되는 데에서 천 개에 한두 개만 나는 게 백합이에요. 그런 환경이 돼 있는 곳이 있어 우리나라에? 거기가 바로 여기입니다. 오중 이불이 필요할 때 제껴져가지고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. 오중 이불? 네, 이불. 그러면 왜 사슴겹이에요? 자연 상태에서 네. 온도의 편차가 밤낮으로 굉장히 심할 때 백화고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. 그렇죠. 네. 저희도 이 이불을 이용해서 밤에 30도까지 온도를 올려요. 밤에요? 밤에. 급격하게 30도를 올리고 그다음에 다시 다 비닐을 완전히 걷어서 급격하게 네. 5도로 떨어뜨리는 작업을 네. 저희가 최화 작업이라고 하거든요. 잠깐, 그러면 겨울에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여름에는 네. 저기 있는 공조시설로 5도까지 또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1년 365일 네. 백화구를 먹을 수 있게끔 백화구를 생산해내는 시설입니다. 얼마나 정도 들고 가신 거예요? 이거를 할 때 한 1억 정도. 아~ 1억이요? 시설을 비닐하우스 두 동을 하고 네. 요 배지를 구입하는데 네. 그 정도 금액이 들었고요. 얼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? 연봉으로 따지면은 대기업 과장 연봉보다 낫습니다. 그거 제가 몰라요. 회사를 안 들어가가지고. 그 정도면은 업대. 그렇지. 와, 그게 업대. 대기업보다 나. 나도 이 낀 데 하나만 있으면. 아, 근데 이거 지어서 이렇게 안 하고 있을 텐데. 얘네들 키워.